아침부터 오락가락하던 날씨는 점심을 먹고 나오니 비가 한 방울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바닷가 앞에서 소주를 한잔 해야 할 것 같아 해녀촌으로 가볼까 했는데 해녀들은 우리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비가 내려 목적지를 바꿔 이곳으로 왔다. 태종대 조개구이촌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모님들의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호객행위가 시작된다. 하지만 내 갈 길을 꿋꿋이 걸어가 우리가 선택한 곳은 여기다. 맛이야 여기나 저기나 비슷할 테고 여길 선택한 이유는 끝까지 다 둘러봤는데 여기만 밖이 보이게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들어와서 메뉴판을 봤는데 소주 맥주가 4,000원이라 좋았으며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없다. 사실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을 쓰는 거라 별 감흥이 없다. 일단 조개구이 특으로 하나 시키고 소맥을 한 잔 마시면서 조개구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콘치즈, 새우 버터구이가 먼저 나왔다. 새우는 사이좋게 먹으라고 인닭 한 마리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개운해 보이는 홍합탕은 비가 오니 소주 안주로 더 좋은 것 같다. 물론 잘 먹진 않지만. 앉아. 자. 조금 후 조개구이가 나왔는데 키조개 2개, 떡볶이, 전복, 가리비 사이로 가려진 조개들이 나왔다. 그리고 따로 나온 치즈까지 잘 활용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버터만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은 새우 버터구이에 치즈까지 넣은 이 환장의 콜라보는 버터의 고소함과 치즈의 짭짤한 맛이 새우와 잘 어울린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요즘 통영 쪽에선 가리비 값이 많이 싸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가리비가 무척이나 많다. 조금 비싸다는 느낌은 분위기 값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았는데 산낙지까지 나왔다. 뭐 이런 곳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다. 아니 돌리라 그러지 돌리라. 조개나 전복에도 버터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고소하고 맛있다. 완전 시큼한데? 아 그래도 네. 괜찮나? 아 계속 찍어줄게 그러면 나중에 내가 그냥 여기 밑에까지. 오기 전에 돼지국밥으로 배를 채우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턱 하나만으로 충분했는데 배가 고팠으면 부족했을 것 같다. 확실히 바닷가라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소주는 잘 들어가고 기분까지 상쾌하다. 비가 오니 오히려 더 운치도 있고 좋았던 자리였다. 남포동으로 넘어와 우리가 간 곳은 70년 전통의 백화양곱창이라는 곳으로 내가 부산에 있을 때는 여길 몰랐다.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 말로는 여기가 유명하다고 한다. 막상 들어가서 보니 샵인 샵으로 서울 신림동 순대타운 느낌이다. 자리가 일렬로 되어 있어서 둘이서 먹기엔 좋은데 우리처럼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먹기엔 불편해 보여 여긴 다음에 오기로 했다. 그래서 찾아온 이곳은 자갈치 시장 곱창 골목으로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있는 대정 양곱창으로 왔다.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냉채족발도 유명했다. 근데 거기보단 동대 신동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시장이 나오는데 거기 족발이 진짜 윤기가 좔좔 흐르고 부드럽고 쫀득하니 맛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맛있는지 궁금하다. 여기 양곱창은 450g에 4만원, 650g에 5만원으로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대짜를 먹는 게 이득이라 일단 대짜를 시켰다. 백화 양곱창은 모듬이 300g에 37,000원으로 여기보다는 가격이 좀 더 나가는 편이다. 간혹 카스가 없는 식당이 있어서 한 번씩 켈리도 마시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뭔가 강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게 먹는 김도 좋고 소주랑 궁합도 좋다. 직원분이 양곱창을 가져오셔서 직접 구워주신다. 염통은 쫄깃쫄깃하고 대창은 부드러우면서 씹는 맛이 있고 양은 질긴 듯 안 질긴 듯 본연의 식감이 잘 나타난다. 특별하게 더 맛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맛있다고 하는 곱창집 맛이다. 그렇게 모듬 한 판을 다 먹고 전골에 소주 한잔 할까 했는데 주위엔 거의 양념을 먹길래 양념으로 대짜를 시켜봤다. 매콤할 줄 알았던 양념은 내 생각과는 틀리게 달달한 맛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함이 올라오는 게 그냥 볶음밥을 먹을 걸 그랬다. 둘 다 먹어보니 양념보단 소금구이가 더 나은 것 같고 내 배는 엄청 나온 것 같다. 오늘 먹기로 한 건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배는 터질 것 같지만 실수는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으러 간 건 남포동에서 유명하다는 곰장어집이다. 잠시 웨이팅을 하다가 우리는 2층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 딸수 있나니? 저것도 못하면 되지. 자, 빨리. 야, 휴지 줘라, 빨리. 휴지 줘라. 미안하다. 오볼, 오볼 만 오볼. 뭔데, 열린다. 지금 나온 건 장어 껍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머릿고기 먹는 느낌이다. 슴슴한 재첩국도 나온다. 야, 저 맥주 녹진다. 자, 와이라노. 앉아. 또 그 이거 빨리 껍데기 빨리 물어. 좋네. 아, 그래요. 뭐 조용하네. 맨날 밑에서만 먹어봤는데. 나도. 곰장어는 프라이팬에 다소 평범하게 나왔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곰장어는 특유의 식감이 살아있고 뭔가 깔끔하면서 담백하고 고소한 것이 맛있다. 우린 소금구이를 먹고 양념을 먹겠다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다. 근데 배가 부른 것도 부른 것인데 조금 전에 먹은 양념곱창 때문에 속까지 니글니글거려 도저히 곰장어는 다 먹을 수가 없었다. 비싼 건 이럴 때만 먹어야 하는데 곰장어를 제대로 못 먹은 게 제일 아쉬웠다.